출시 소식부터 신규 부티크 오픈, 그리고 시계 업계에 주목할 만한 뉴스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위클리 워치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의 국내외 시계 업계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브레게가 최근 마린 투르비옹 5577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왕실 해군의 공식 워치메이커였던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의 유산을 물려받은 마린 컬렉션에 브레게가 최초로 발명한 투르비옹을 결합한 이번 신제품은 직경 42.5mm의 플래티넘 또는 로즈 골드 소재로 출시되었습니다. 마린 투르비옹 5577의 다이얼은 플래티넘 모델에는 미드나잇 블루가, 로즈골드 모델에는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가 각각 매치되었는데, 시간 디스플레이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오프센터 디자인으로 적용되었고, 5시 방향에는 투르비옹이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마린 투르비옹 5577은 약 3mm의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인하우스 오토매틱 칼리버 581로 구동됩니다. 무브먼트의 외곽으로 회전하는 페리페럴 로터 덕분에 이처럼 얇은 두께의 무브먼트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 그 밖에도 칼리버 581은 최대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브레게가 특허받은 실리콘 소재의 밸런스 스프링과 캐리지가 탑재되어 있어 뛰어난 충격 저항성과 견고함, 그리고 자기장으로부터 시계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시계의 가격은 플래티넘 버전은 2억 3,020만원, 로즈 골드 버전은 2억 902만원입니다. 소재의 마스터이며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스위스 워치 메이커 라도가 신세계 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단독 부티크를 오픈했습니다.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독 부티크 매장인 이번 신세계 백화점의 라도 부티크는 하이엔드 브랜드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곳입니다. 배우 지창욱을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한 이후 지난 6월에 글로벌 론칭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단독 부티크 매장을 오픈하며 하이엔드 워치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는 라도는 특유의 럭셔리 무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한 르 코르비지의 에디션을 비롯해 브랜드의 다양한 컬렉션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니스가 유방암 퇴치와 예방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단체인 수잔지 코멘 재단을 지원하는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핑크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매년 10월은 유방암 인식 제고를 위한 달로, 제니스는 지난해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 핑크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에는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핑크를 선보인 것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단 500점만 한정판으로 출시된 이 시계는 직경 42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특징이며, 엘프리메로 3600 무브먼트로 구동됩니다. 수잔지 코멘 재단은 상징적인 핑크 리본으로 유명한데요. 이 시계는 바로 이 핑크 리본의 핑크 컬러를 다이얼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3개의 크로노그래프 카운터까지 모두 메탈릭 핑크 설레이 컬러를 사용했으며, 베젤은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스틸 모델 최초로 세라믹 대신 스틸 소재를 탑재했습니다.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핑크의 가격은 1,738만원으로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수잔지 코멘 재단에 기부됩니다. 제니스는 지난 10월 10일에 스테인리스 스틸 베젤에 블루 다이얼을 매치한 새로운 버전의 크로노마스터 스포츠도 선보였습니다.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핑크가 한정판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에 새롭게 선보인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블루 버전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스틸 베젤을 적용한 최초의 크로노마스터 스포츠입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1,586만원입니다. 오데마 피겐은 지난 10월 초에 2023년 하반기에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워치스 앤 원더스 같은 시계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는 오데마 피겐은 1년에 두 번 정도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신제품은 다양한 스타일과 취향, 그리고 손목 사이즈에 어울리는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직경 35mm의 티타늄으로 제작한 로열 오크 점보 엑스트라씨는 티타늄과 벌크 금속 유리로 제작을 했는데, 벌크 금속 유리는 오데마 피게가 공동 개발한 혁신적인 소재입니다. 이 모델에는 짙은 스모크 효과를 적용한 버건디 컬러 다이얼을 매치하며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로열 오크 점보 엑스트라씬 오픈워크는 오데마 피게의 정교한 오픈워크 기술력을 결합한 모델로 18K 옐로 골드 소재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로열 오크 컬렉션에 처음으로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한 하이 주얼리 시리즈와 다양한 소재를 조합해 완성한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도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오데마 피게는 10월 18일에 서울에서 아주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2024년에 개관하는 AP하우스 서울 건축 부지에서 열린 이날 파티에는 가수 시엘이 축하 공연을 펼쳤으며 브랜드의 VIP와 프레스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이 초대되었습니다. AP하우스 서울의 개관 예정 시기는 2024년 상반기입니다. 올해 론진은 론진 스피릿 플레이백 컬렉션을 선보이며 론진 파일럿 컬렉션의 오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요. 지난 10월 4일 론진은 티타늄 소재의 신제품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티타늄은 최근 시계업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재로 스틸보다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합금 소재입니다. 새로운 론진 스피릿 플라이백 티타늄은 어두운 색조와 은은한 광채의 대비를 이루는 세틴 폴리싱 마감 처리된 직경 42mm의 케이스로 출시되었으며 교체 가능한 티타늄 브레이슬릿 또는 이 모델만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블랙 및 그레이나토 스트랩 버전의 두 가지로 선택 가능합니다. 이 시계는 자기장에 강하고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이 장착된 론진의 독점 L791.4 칼리버로 구동되는데 최대 6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이 무브먼트는 COSC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시계의 가격은 티타늄 브레이슬릿 버전은 710만원, 나토 스트랩 버전은 670만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 서울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에 제이콥앤코의 국내 첫 단독 부티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이콥앤코는 하이 컴플리케이션 타임피스와 하이 주얼리 타임피스를 주로 선보이는 독립시계 브랜드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를 비롯하여 부가티, 파라마운트 같은 여러 브랜드 및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한 타임피스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제이콥앤코 월드 컨셉트의 블랙 앤 화이트 컬러 인테리어는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부티크의 중앙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상담받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고 부티크 내부의 자동문을 열면 프라이빗한 상담을 위한 VIP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명 SNS 채널에서 늘 화제가 되고 있는 제이콥앤코의 타임피스를 직접 감상하고 손목에도 올려보고 싶은 분이라면 제이콥앤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부티크 방문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줄임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거 울신문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울트라신 문페이지의 줄임말로 예거 르쿨트르의 기술력으로 완성한 드레스 워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예거 르쿨트르는 마스터 울트라 신 라인에 새로운 문페이지 모델을 추가했는데 핑크 골드 케이스에 블루 그라데이션 다이얼을 매치한 모델이 그 주인공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마스터 울트라 신 문은 직경 39mm 사이즈로 출시되며 케이스와 베젤 등은 최대한 얇고 간결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다이얼에는 중앙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어두운 빛을 발하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더한 미드나잇 블루 컬러가 매치되어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연출했습니다. 다이얼의 6시 방향에는 문페이지 인디케이터와 날짜 표시창을 배치했으며 인덱스와 핸즈 등은 케이스와 동일한 핑크 골드 소재로 제작했습니다. 이 시계는 예거 르쿨트르의 인하우스 오토매틱 칼리버 925로 구동되며 가격은 3,320만 원입니다. 바세론 콘스탄틴이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도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이번 새로운 파트너십은 창의성과 혁신을 추구하고 지식을 보존하고 전승하겠다는 공통된 가치를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 같은 마인드를 바탕으로 일련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각자의 풍부한 헤리티지와 문화적 유산을 미래 세대를 위해 이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미션 중심 활동 지원 및 특별한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포함되었고, 또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여러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특별한 타임피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위블로가 프리미어 리그 시즌을 기념하여 클래식 퓨전 크로노그래프 프리미어 리그를 선보였습니다. 2006년부터 축구와 인연을 맺은 위블로는 2020년부터 프리미어 리그의 공식 타임키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위블로가 프리미어 리그를 위해 처음 선보이는 기계식 시계로, 직경 42mm의 케이스는 티타늄으로 제작했고 단 100점만 한정 제작되었습니다. 시계의 다이얼과 스트랩은 프리미어 리그의 공식 컬러인 퍼플 컬러를 사용했고, 3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에는 프리미어 리그를 상징하는 사자 모티프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같은 독특한 사자 모티프는 백케이스의 사파이어 크리스털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국내에 극소량만 입고된 클래식 퓨전 크로노그래프 프리미어 리그의 가격은 1,886만원입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속에서 인디아나 존스 교수의 시계로 등장했던 해밀턴 볼튼이 마카롱에서 영감을 받은 사종의 다채로운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해밀턴 아메리칸 클래식 볼튼 M은 가로 23.5, 세로 27.4 사이즈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폴리싱 처리를 했습니다. 다이얼은 모델에 따라 페퍼민트 블루와 바닐라 베이지 혹은 펄 화이트 컬러가 매치되었는데, 페퍼민트 블루 모델에는 화이트 컬러로, 바닐라 베이지 모델에는 라벤더 바이올렛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함께 공개된 2종의 펄 화이트 다이얼 모델에는 레몬 옐로 또는 피스타치오 그린 컬러의 로만 인덱스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시계는 고성능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되며 화사한 컬러의 송아지 가죽 스트랩과 함께 출시되었고, 가격은 각각 99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9월에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뉴스와 10월 18일까지의 시계업계 뉴스, 그리고 신제품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 브랜드의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으니 이 소식들과 함께 2주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뉴스도 유익했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